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드디어 구했습니다. 바로 거꾸로 수박바입니다. 와, 이거 허팝 옛날에 진짜 다 녹여가지고 실제로 만들어 먹은 기억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만들어 팔더라고요.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봉지 뜯었는데 보이세요? 진짜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오, 대박. 자, 맛이 어떤지 바로 먹어볼게요. 와, 이거 구한다고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이 근처에 있는 시유는 다 돌아다녔는데 오늘 이거 들어오자마자 저희가 첫 손님으로 사갔다고 해요. 자, 아, 수박 껍질 맛이 아주 그냥 죽여줍니다. 아, 맛있는데 원래 이 끝부분에 살짝 있었잖아요. 이 부분을 한가득 먹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야, 뭔가 수박 껍질 부분 이렇게 많으니까 적응이 안 돼. 맛있어. 아, 근데 약간 달라요. 이게 껍질 부분이 조금만 있을 땐 몰랐는데 껍질 부분이 많이 있고 수박 빨간색 부분이 적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느낌이 확 다른 이유가 여기 초록색 부분이 조금 아삭아삭함이 강해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의 그 크림 부분 있잖아요. 부드러운 그런 크림 부분이 좀 약하네. 여기 빨간색 부분은 이빨로 딱 씹으면 부드럽게 딱 들어가는데 초록색 부분은 약간 우유 얼려서 먹는 느낌? 그러니까 크림이 좀 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초록색 부분이 너무 많고 빨간색 부분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아, 이거 뭔가 이렇게 거꾸로 돌려놔야 될 것 같은데 아, 좀 이상해. 느낌 이상해. 근데 딱 하나만 먹었을 때 느낌보다는 여러 개 먹고 나면 또 다른 느낌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먹어볼게요. 확실히 여기 보면은 아이스크림 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보이죠? 자자자자자자자자 이게 있다는 거는 이제 아이스크림의 크림 함량이 좀 적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부드럽기보다는 좀 아삭함이 강해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은 먹어도 그냥 일자 결이 안 보여요. 그 이유는 빨간색 부분은 이제 크림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허팝은 거꾸로 아이스크림, 거꾸로 수박빵 이게 엄청 기대를 많이 했는데 막상 이렇게 출시돼서 먹어보니까 일반 수박바가 더 맛있는 것 같아. 뭔가 빨간색의 부드러움을 한가득 먹다가 마지막에 아삭한 초록색을 딱 먹었을 때 그 아쉬움이 큰데 이거는 아삭함이 엄청 많이 가다가 끝에 빨간색 부드러움을 좀 느끼니까 빨간색을 더 먹고 싶어져. 사람 이렇게 감사합니다. 수박바를 딱 이렇게 일자로 반 갈려서 빨간색 부분, 초록색 부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엄연히 이걸 지금 처음 먹어보는 허팝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람마다 맛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 너무 허팝의 의견을 따르지 말고요. 일단 너무 재밌는 맛이야. 우리가 맨날 수박밥 먹을 때 그 껍질 부분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걸 진짜 현실로 만들어줬으니까 아이스크림 만드는 데서도 아주 이런 우리 그 먹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줬다는 거잖아요. 아주 커뮤니케이션적인 그런 아이스크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밌는 아이스크림 같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빨간색 부분을 또 먹고 싶어져요. 이렇게 빨간색 부분 막 다 먹고 있어. 어쨌든 오늘은 허팝이 거꾸로 수박바가 출시되어서 한번 먹어보았는데요. 진짜 우리가 꿈꾸던 그런 맛이었습니다. 초록색 부분이 한가득 빨간색 부분이 조금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 개 먹으니까 오히려 역으로 빨간색 부분을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그리고 거꾸로 수박밥 먹어본 느낌은 초록색 부분은 아삭함이 강하고 빨간색 부분은 부드러움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 씨는 여기 초록색 부분은 없어요. 빨간색 부분에만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한 번쯤 먹어보면 참 신기하고 맛있고 우리가 꿈꾸던 그런 아이스크림을 먹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허팝은 이거 막상 먹어보니까 빨간색 부분이 많은 오리지널 수박바가 또 먹고 싶어져. 그래서
베스트는 일반 수박바 하나, 거꾸로 수박바 하나, 이렇게 양손에 하나씩 들고 둘 다 번갈아가면서 먹는 게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